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오늘은 서민의 주거권을 위협하고 심지어 피눈물까지 흘리게 하는 전세 사기에 관한 내용인데요. 전세 사기의 종류와 예방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김경남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변호사님. 네. 정말 바쁘신 와중에 먼저 이렇게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전세 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실 텐데 사실 저하고는 조금 인연이 있잖아요. 네. 하지만 우리 시청자분들하고는 처음이시니까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난 10년간 건설 부동산 소송을 좀 전문적으로 진행해온 저희 포유법률사무소의 대표 변호사 김경남입니다. 현재 대한변호사협회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부동산법 전문가로 되어 있고요. 주로 건설소송이라고 하면 하자소송들, 그리고 공사대금소송들, 유치권소송들 많이 하고 있고 뭐 등기, 토지등기소송 또는 건물등기소송, 그리고 뭐 명도소송 이렇게 해서 전반적 뭐 기획부동산소송까지 전반적인 건설부동산 사건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런 전세 사기에 관해서 문의도 많이 오시고 실제 제가 또 수행하고 있는 사건도 있어가지고 금번에 네. 대표님이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조금 여러분들한테 꼭 알려드리고 싶은 사항들이 있어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어려운 부탁을 드렸는데 정말 흔쾌히 수락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변호사님. 최근 인터넷이나 방송 매체를 보면 네. 이 전세 사기 관련 다양한 사례들을 접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네. 이 전세 사기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네. 좀 이해하기 쉽도록 네.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혹시 유형을 제가 말씀드리면 그 다음에는 예방법을 질문하실 그렇죠. 건가요? 척하면 척이니까. 네. 아, 그러면 제가 네. 그렇게 되면 또 얘기가 나와야 되니까 유형을 말씀드리고 막바로 예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유, 그러면 감사하죠. 네. 최근 제가 이렇게 변호사 생활을 해보니까 한 다섯 가지 정도의 유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도 들어봤겠지만 깡통 전세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엄밀하게 얘기해서 이게 사기로 봐야 될지 전세 사고로 봐야 될지 약간 좀 되게 모호한 영역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깡통 전세는 전세가하고 그 집의 시가, 호가, 시가가 거의 유사한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집주인이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다 그러면 그게 경매로 넘어가잖아요. 경매에서 한 번에 딱 그 시가에 낙찰이 된다 그러면 그 경매 대금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가진 임차인들은 임대차 보증금을 받아갈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게 한 번에 낙찰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유찰되면 또 뭐 15%에서 20%씩 또 감액이 되고 하다 보면은 결국 임대차 보증금에 못 미치는 만큼의 돈밖에 확보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깡통 전세라고 하는데 형법상 사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타인으로 하여금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켜가지고 그로 인해서 재산상 처분행위를 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한번 깡통 전세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전세가에 관해서는 그러니까 임대차 보증금 액수에 관해서는 임대인하고 임차인 사이에 다툼이 없습니다. 어차피 계약사항으로 정해지는 사항이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집의 시가에 관해서는 당연히 집주인 입장에서는 그 집을 뭐 가격이 높다고 얘기를 할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집을 가치를 평가하는 게 또 다를 수가 있잖아요. 뭐 강남에 있는 15억짜리 아파트면 1억 정도는 보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도 있고요. 오차가 생길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집값은 본인의 의사와 뭐 관계없이 집값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현재 그렇죠. 추세와 마찬가지로. 그렇죠. 그러면 그런 내가 예정치 않은 그러한 사정에 의해서 나는 내 집값을 이 정도가 적정하다고 봤는데 아, 저 사람은 이게 부족하다고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낙찰이 됐을 때 가격 역시도 내가 모든 걸 다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또한 집 가격이 떨어지는 것도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다만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는 아, 애초에 이 가격에
우리가 임대차 보증금을 하기로 합의는 됐고 가액 자체는 임차인이 제대로 조금 알아봐야 될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깡통 전세가 전세 사기라는 유형으로 분류가 됐는데 아마 사기 고소를 하시면 굉장히 안 받아들여질 거예요. 왜냐 그러면 속은 게 없다. 그 부분은 집값은 변동을 할 수 있고 알아볼 수 있음에도 확실하게 알아보지 않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본인이 부담해야 될 형법상 리스크로 봐가지고 불기소 처분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아, 그러네. 그러면 그건 일종의 전세 사기라기보다는 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세 사고? 네. 좀 가깝다는 거죠? 좀 그런 성격이 짙습니다. 근데 기사에서 보니까 이제 그것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 하나를 놓고 본다면 네. 이게 전세 사기보다는 전세 사고로 볼 확률이 높을 텐데 네. 이게 만약에 기사에 나온 것처럼 수백 채 네. 주인이 그렇다고 네. 한다면 예. 이걸 과연 충분히 이제 주인 입장에서도 네. 이렇게 수백 개 집에서 어느 정도 집값이 하락했을 때 네. 내가 과연 임대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것인가 네. 이거는 좀 예측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또 기사에 보면 이런 건 전세 사기로 볼 수도 있지 않나라는 말이 좀 있어가지고 만약에 주택이 많다면 네. 이건 또 혹시 전세 사기로 볼 수가 있을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 형사 고소를 하게 되면 불송치 처분이 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보입니다. 아, 그게 계속 많아도요? 예, 왜냐 그러면 예. 대항력이나 확정일자를 얻는 데서는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하고 그렇죠. 그리고 아무리 집의 숫자가 많다 하더라도 그것을 개별적으로 한 채 한 채를 계약 단위로 보거든요. 네. 네. 아, 하나의 단위로 보니까요. 예, 예. 그리고 임차인 입장에서도 본인의 전세 보증금, 그러니까 임대차 보증금이 얼마인지는 알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네. 예. 그러니까 집값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속이지 않는 한, 그리고 대항력이나 확정일자를 취득할 수 있는 한, 아마 수사기관에서 이걸 사기라고 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방 방법은 또 어떻게? 예방 방법은, 그러니까 집의 시세에 관해서 본인이 좀 되게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고 시세가 낮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임대차 보증금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보증금보다는 적정한 임대 보증금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게 가장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네.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럼 또 다른 사례를 또 설명 부탁합니다. 사실 이번에 말씀드릴 사례가 요새 가장 피해 그 규모도 크고 굉장히 방지하기가 어렵고 거기다가 이 법조인들도 사실상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유형의 사건입니다. 뭐냐 그러면 집주인이 세금 체납을 많이 해놓은 겁니다. 여기서 세금이라고 한다 그러면 당해세도 있고 국세, 네. 뭐 지방세 이런 그렇죠. 것들이 있겠죠. 그 세금 체납에 의해서 공매로 집이 넘어갑니다. 그래가지고 공매로 집이 넘어갔는데 선순위로 그 세금들의 충당이 되고 후순위로 그 임차인이 밀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렇죠. 하나도 확보를 돈을 못 받아서 이렇게 임대차 보증금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찾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 등기부 등본을 보게 되면 국세에 관해서는 체납 처분이 딱 이루어지면 그것은 확인이 되지만 네.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국세가 있느냐 없느냐 그 자체에서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렇죠. 표시가 안 되니까. 그렇죠. 네. 근데 특이하게도 국세 같은 경우는 우리 근저당권 같은 경우는 설정한 날짜, 우리 저거 그 임대차 보증금도 확정일자를 받는 날 또는 그 다음 날로 기준을 하잖아요. 그렇죠. 등기부에 기재가 돼서 네. 이제. 근데 이 국세는 기재가 되지 않아도 법정 기일이란 게 기준이 됩니다. 네, 맞아요. 네. 네. 우리가 신고를 하는 저기 세금 같은 세금. 경우에는 신고일이 법정 기일이 그렇죠. 되고요. 그리고 국가에서 부과를 하는 세금 같은 경우에는 그 부과 통지서가 송달될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데 네. 그거를 이 집을 빌리는 사람이 어떻게 집주인이 그걸 받았는지 모르죠. 예, 그거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사실상. 맞아요. 그래서 이거 알 수 있기 위해서는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조금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임차인분이 혼자서 이제 뭐 계약을 했기 때문에 네. 계약서를 들고 주민센터를 가가지고 그 임대인분의 그 국세나 지방세가 완납됐나 이 부분을 물어보면 안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법상 그걸 알기 위해서는 임대인이 반드시 동의를 해줘야 그렇죠.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돼 있죠. 예. 그렇게 해서 사실상
이게 확인을 꼭 하셔야 될 부분인데 확인을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봤을 때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요새는 굉장히 이 유형의 분쟁이 많고 이건 한번 터지면 사실상 그 사람이 국세하고 지방세를 밀려 있다는 것은 자력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 부동산 외에는 딱히요. 그렇죠. 능력이 없는 거죠. 갚을 능력이. 예. 그렇죠. 그리고 그 액수도 뭐 적은 거 아니고 굉장히 큰 액수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그러니까 이걸 안 주면 계약을 안 하겠다라고 하더라도 이건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이 돼 있나 꼭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이게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을 하시는 경우에는 그거를 공인중개계약서에도 넣으세요. 그리고 그 부동산 매매계약서에도 아 임대차 계약서에도 반드시 특약사항으로 넣어가지고 네. 잔금 치르기 뭐 잔금 치르는 날 또는 잔금 치르기 전날 이걸 보여주기로 한다. 네. 네, 서류를 받아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잔금의 조건으로 꼭 삼으십시오. 저는 이 부분이 지금 뭐 대전에서도 되게 대규모로 우리 해븐리치라는 회사가 저거 비슷한 유형으로 사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금 체납 관련해서 그리고 뭐 빌라의 뭐 여왕이라고 하는 몇백 채씩 가지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 사람 뭐 종합소득세,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 이것 때문에 지금 실제 그 세입자분들께서 거기서 우선순위로 다 받아가 버리니까. 그렇죠. 남는 예. 게 남는 게 없거든 사실. 예, 맞습니다. 일단 법으로 순위가 정해져 있어가지고 먼저 네. 가져가 버리면 네. 세금 가져오고 나면 뭐 남는 거 없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이런 국세 체납 같은 경우에는 이게 등기부등본상 표시가 안 되고 네. 그거를 제도적으로 이걸 뭐 어느 순식간에 바뀔 수 있는 부분도 아닙니다. 그래서 본인이 반드시 완납 증명서 챙기시기 바랍니다. 또 예. 다른 부분 없을까요? 이게 가장 많은 유형이고 네. 여러분들이 딱 당했을 때 아 내가 뒤통수 맞았다 하는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대항력 관련하는 거죠. 그렇죠. 아. 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대항력 하면 네. 그 인도를 받고 그쵸? 전입신고를 하면 그쵸? 그 만약에 같은 날 됐으면 그 다음날 0시부터 네, 효력이, 네, 발생하죠. 효력이 발생하게 되죠. 네. 내가 대항력을 갖고 있으면 내가 나의 임차권의 효력을 남들한테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죠. 그쵸? 임대인을 포함해가지고요. 네. 이게 임대인이 보증금을 내주지 않았다. 그럼 나는 계속 임차권을 주장하면서 그 집에 눌러 있을 수 있을 그렇죠. 것이고 네. 그건 그 누구도 배제를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네. 자, 확정일자는 전입신고를 하는데 계약서에다가 이 확정일자 인을 찍어주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전입신고를 하면 같이 확정일자도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문제가 제가 오늘 집을 저기 임대차 계약서를 쓴 거죠. 네. 근데 이것을 전입신고와 그 인도를 오늘 받았다고 하더라도 내일부터 0시부터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죠. 네. 근데 집주인이 이 집을 가지고 오늘 금융기관에 가가지고 그렇죠. 근저당권 계약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금융기관이면 또 몰라요. 이게 사채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사채라는 경우는 허위로 꾸며서 사채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사인 간에 내가 이것을 나중에 안 돌려주기 위해 가지고 일부러 서로 짜고 나서 그렇게 근저당을 설정해 놓는 거죠. 그러면 계약 기간이 만료됐는데 집주인이 얘기합니다. 내가 돌려줄 돈이 없어요. 배째세요. 난감하죠. 아. 굉장히 난감합니다. 네. 그 집을 경매를 붙이다니 그 집이 15억인데 채권 최고액 뭐 14억, 15억 막 그렇게 꽉꽉 채워가지고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네. 금융기관이 잡고 있거나 또는 사인 간의 채무가 있거나 그 사인 간의 채무도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네.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그 임대차 보증금 받은 건 순수하게 사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 유형이 사실상 제가 봤을 때 가장 저한테 사건이 많이 들어오는 부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막기 위해서는 저 같은 경우에는 계약서에다가 가급적 그 전입신고를 할 때까지 근저당을 설정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을 명기를 해두십시오. 맞아요. 특약사항에다가 예. 적어두는 게. 예. 그래야 이걸 사기를 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자, 집주인 입장에서는 자기 소유의 재산 있잖아요. 그 재산을 남들한테 처분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 있거든요. 네. 물론 그것이 계약 일자와 맞물려 있다 하더라도요. 네. 그 임대차 계약과. 그래서 이 사람이 아무 약정도 없는데 본인을 가진 걸 가지고 그렇게 자기 재산을 처분해가지고 내가 대출을 받는다. 이거는 그 자체로 불법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 당시에 자력이 있었다고 하면요. 그 당시에는요. 네. 근데 이분이 나중에 사업이 망하던가
아니면 그렇죠. 이 집값이 떨어져가지고 이걸 할 수 없었다. 이때 이제 비로소 문제가 되면 그건 형법상 사기라고 볼 수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자력이 있었으니까. 예,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되게 의무를 명백히 특약사항에다가 적어놓는 거죠. 나는 당신이 전입신고를 할 때까지 내가 어디 근저당을 설정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네. 해놨으니까 그걸 안 지키면 거짓말을 하게 된 것이고 그렇죠. 그럼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죠. 네. 그리고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입법적으로 조금 마련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우리 과거부터 판례도 그렇고 우리 법도 그렇고 되게 명확하게 전입신고를 하면 그 다음날로 보잖아요. 그렇죠. 아주 예. 오랫동안 그렇게 돼 왔었죠. 예. 그게 하루아침에 바뀌기는 되게 어려울 거지만 근데 일부 의원님들이 발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좀 발의하시더라고요, 예. 그렇게. 네. 이게 워낙 사회적으로 대두가 되다 보니까, 아, 이것도 똑같이 우리 등기 같은 경우 효력 발생이 언제입니까? 등기 같은 경우는 등기 접수할 때. 네. 네. 정확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오인하고 계시는 게 그 등기가 기재될 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네. 접수시입니다. 네, 접수시예요. 예, 접수시로 가게 되고요. 이 확정일자 같은 경우에도 딱 접수시에 가는 것으로 그렇게 돼야 되거든 사실은. 네. 맞아요. 그러면 전혀 문제가 없을 텐데 이게 하루 늦게 되다 보니까 예. 물론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예. 이런 뭐 금융권에 뭐 대출을 받는다거나 뭐 사고용 마찬가지고 사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은 사실 이 저당권은 그 즉시 효력 발생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하루 늦어버리니까 이 차이로 이제 엄청난 사고가 터지는 거죠. 네. 예.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가지고 우리가 집 같은 경우에는 인도하고 우리가 집 매매 계약할 때는 그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죠. 네. 그리고 집을 인도해주죠. 그것과 잔금과 동시 이행 관계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집의 임대차 계약 같은 경우에는 집을 인도해주는 것과 임대차 보증금의 잔금 지급하고 그렇죠. 그 두 개를 동시 이행 관계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근데 사항 거래 관행을 조금 변화시켜 가지고 인도에다가 플러스 전입신고까지 넣어버리면 전입신고 넣은 것까지 이거 허락해 줘서 없는 것까지 보고 잔금을 넣는 것은 어떤가 저는 그런 생각도 근데 그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게 그렇다 그러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잔금을 받기 전에 인도를 먼저 해주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상거래 관행을 바꾸는 법하고 입법적인 방법이 이 두 개 중에 있는데 입법적인 방법이 제일 깔끔한 방법이 아닐까 그리고 그 입법이 마련될 때까지는 이건 굉장히 좀 주의를 기울여가지고 좀 집주인이 위험할 것 같다 그렇다 그러면 조금 계약을 피하시는 방법 외에는 현 단계에서 또 명확하게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후적으로는 이걸 형사고소 하잖아요. 그러면 인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빚이 많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진행해도 크게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인중개사나 아니면 그 당시에 증인들 다 모아가지고 증거를 잘 모아가지고 형사고소를 하면 인용될 가능성이 많고 이게 또 억 단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또 실형 떨어질 겁니다. 네. 그러면 실형 떨어질 때쯤이면 돈을 갖고 올 확률도 높지 않을까? 그렇죠. 화면하겠죠. 예. 근데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네. 또 있죠. 네. 네 번째 유형은 신탁 등기가 된 부동산에 관해서 신탁이 되면 대내적으로 소유권이 신탁회사한테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그 위탁자가 마치 본인이 이걸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야, 이거 사실 주인이 나야! 라고 하면서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받아서, 예. 그렇죠. 뭐 나중에 반환을 못 해주는 경우입니다. 네. 여러분들, 이게 일상에서 흔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 그러면 신탁 계약이라 그러면 대부분 디벨로퍼, 개발업자 분들이 연관이 많이 될 수도 있고, 그렇다 그러면 그 개발업자 붙은 토지주들은 이런 거 대충 다 알거든요. 아, 신탁 등기가 돼 있을 때는, 아, 이거 신탁사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이 사람이 소유자다 그래도 이 사람은 중간에서 얘기를 협조해가는 사람일 뿐이다를 아세요. 근데 많이 문제가 되는 게, 주택이 처음에 이제 건립이 되게 되면은 우리 뭐 3층에서 5층짜리 되는 주택들이 있잖아요. 네, 좀 소규모. 예, 소규모.
그런 주택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금융기관에서 PF 대출을 또 주인들이 일으켜가지고 이렇게 건설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 빚을 안 갚은 상황에서는 우선수익권 설정을 해주고 그게 담보신탁이나 관리신탁으로 넘어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집주인분들이 돈이 급하니까 이중으로 막 놓는 거예요. 사실 신탁사를 통해가지고 계약을 하고 해야 되는데 본인은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효력이 없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상황이 모르는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신탁 등기가 되어 있을 때는 반드시 계약서에다가 그 첨부로 신탁사의 동의를 받던지, 아니 그거보다는 신탁사가 계약 주체가 돼야 돼요. 그쵸, 가장 확실하죠. 네, 네. 신탁사가 계약 주체가 되거나요, 정 집주인을 계약 당사자로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 위탁자죠. 그러니까 네. 그 사람을 계약 당사자로 하고 싶다 그러면 신탁사에 법인 인감 증명까지 붙여야 됩니다. 동의를 한다고 하면요. 그렇죠. 위임장 예. 발부된 위임장에다가 예. 네. 예. 그렇게 해서 반드시 그렇게 체결하시고 마지막으로 또 살펴봐야 될 게 다가구 주택 아시죠? 그렇죠. 얘기도 하고 많습니다. 예. 맞아요. 다가구 주택에서 이게 주택 가액이 있는데 앞서서 선순위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액수들이 얼마인지 확인을 안 하고 들어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결국 집주인이 안 주게 되면은 이게 뭐 경매로 넘어가는데 앞에서 선순위에서 다 받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다가구 왠지 가구가 많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공동주택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가구 수가 많다 그래도 단독주택입니다. 그렇죠. 단독주택이라서 예, 여기서 확정일자 순위에 따라서 또 논아서 또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경우에는 집주인한테 그 확정일자 지금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 액수는 어떻게 되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꼭 받으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게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임차인분들이 굉장히 착하시고 맞아요. 너무 착해요. 순수하신 분들이 굉장히 네. 많이 있습니다. 사람 말 잘 믿고 예. 그래서 왜 임대인한테 당신 신분증 좀 보여주세요. 당신 인적사항은 어떻게 되고 직업은 어떻게 됩니까? 아니 몇 억짜리 계약을 체결하는데 그런 거 확인해야 되거든요. 당연한 권리잖아요. 예, 네. 그렇죠. 이 신분 확인하는 게 정말 네. 집중인지. 네. 그리고 계약은 양 당사자가 공평하게 체결하는 겁니다. 임차인이 을이 아닙니다. 임차인 갑도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요새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고요.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그런 점들을 여러분들 그 특약사항란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특약사항에 쓰세요. 그러니까 앞에서 선순위 임대차 보증금이 얼만지 그 집주인이 확인시켜준 것을 특약사항에 다 쓰시고요. 그걸 별첨에다가 그 보증금 있는 전입신고 되어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것도 다 넣으세요. 첨부하시고 그리고 특약사항에다가 나는 대출이나 보증이 안 되면 이 계약은 취소하기로 한다. 무효로 하기로 한다. 라고 해서 꼭 그것도 쓰시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특히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충분히 주인한테 확인해 보면은 이거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는 사고라고 보이거든요. 네. 이런 부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변호사님. 그러면 이렇게 우리 이제 변호사님께서 전해 주신 것처럼 정말 주의하고 체크하고 확인하고 특약상 좋고 다 했어요. 네. 그런데도 이게 전세 사기나 전세 사고를 당했다면 네. 어떻게든 집주인한테 정말 내 소중한 임대 보증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뭐 법적 절차라든지 아니면 소송 간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좀 조언 부탁합니다. 일단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게 형사 고소입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기일 수도 있고 사고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고라도 하더라도 그건 조사를 해봐야 사고인지 아니면 그렇죠, 사기인지 그렇죠. 이걸 알 수가 있거든요. 또한 내가 만약에 돈이 안 나왔다. 내가 정당하게 받아야 될 돈인데 이게 안 나오고 있는데 당연히 그건 수사기관에다가 내가 이건 피해를 입었다고 충분히 주장을 해볼 만한 거죠. 이런 걸로 뭐 무고죄로 뭐 수사기관에서 뭐 하고 그런 거 절대 없으니까 네. 무조건 가장 먼저 고소를 염두에 두셔야 돼요. 네. 고소를 하고 그리고 그 고소권자가 어느 정도 범위까지 있는지 이게 관련인들이 몇 명인지 네. 왜냐 그러면 책임이 많으면 많을수록 책임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다시 합의금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설령 이게 사고라고 하더라도 집주인이 조사를 받게 되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내가 이게 사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어디서 돈을 빌릴 여력이 된다 그러면 그거 갖다가도 갚을 여지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형사고소가 첫 번째.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민사소송인데 민사소송에서는 피고들의 범위를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얼마 전에 터진 대전의 그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에서는 막 공인중개사들이, 개업공인중개사들이 다 껴있어요. 네. 그렇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거는 되게 적극적으로 사기행위라 했거든요. 그 사건에서는. 그렇다 그럼 공제사에서 한 거래당 1억씩 보장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한 분당 피해액이 뭐 1억에서 1억 2천을 왔다 갔다 한다. 그럼 대부분 다 공제사한테 인용을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리고 이 사람한테 민사 판결문을 안 받아놓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한 번 받아놓는다 그러면 그것을 평생에 걸쳐서 집행을 할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이 만약에 사업성이 나빠가지고 지금 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준다. 근데 나중에 사업성이 좋아질 수도 있고, 네. 이 사람이 부동산을 가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민사 판결문은 일단 받아두십시오. 지금 당장 집행을 뭐 못한다 하더라도 받아두시고 평생에 걸쳐서 집행을 해보는 방법도 있고요. 근데 무엇보다 이 전세 사기는 유형이 굉장히 다양하고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뭐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렇죠. 이게 사건별로 딱 관련인들을 어디까지 잡고 누구를 피고로, 누구를 피고소인으로 잡아야 되는지 이게 굉장히 잘 중요하고, 그리고 그 범행에 있어서 내가 오인 착각 부지, 즉 사기를 내가 어떤 부분에서 기망을 당했는지 입증이 되게 중요한데, 네. 그거는 조금 유형별로 저도 디테일하게 여러분들한테 들어봐야 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알기로 이 영상 끝나고 나서 여기 댓글, 네. 첫 번째 댓글에 저희 아마 회사 사무실 유튜브 그렇죠. 주소가 나올 겁니다. 네. 하고 뭐 전화번호나 블로그 주소나 그런 네. 것을 제가 남겨놓을 테니까 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사무실로 한번 연락을 주십시오. 예, 그럼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상 하단에 이제 댓글과 그리고 이제 그 영상 아래쪽 보시면 더보기 있거든요. 이걸 클릭하시면 기본 정보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 변호사님 사무실 번호, 뭐 유튜브 URL 이것들 다 올려놓을 테니까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전화하셔가지고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변호사님 네. 오늘 저와 함께 이렇게 영상 촬영하셨는데 네. 소감 한마디와 네. 그리고 이제 우리 변호사님 네. 법률사무소 예. 홍보하는 시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이 부분이 요새 문의가 전세 사기 부분이 문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해결책을 뾰족하게 찾을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 그러면 임대인이 말 그대로 자력이 없고 이 사람을 처벌은 시켰는데 돈은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수임을 하게 되면 그분들한테 다 이 부분을 얘기를 해주고 들어갔거든요. 네. 그래서 전세 사기는 사후적으로 해결하는 것보다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제가 오늘 그 부분에 또 자리를 마련해 주셔가지고 네, 네. 네, 이렇게 좀 정보를 드릴 수 있었다는 게 그게 제일 조금 보람찬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법률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강남 역삼역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다. 역삼역 인근에 주소를 두고 있고 주로 건설 부동산이나 뭐 이 외에도 보험 산재 교통사고도 제가 많이 하고 있고 또 형사사건들에서 이런 요새 코인 사기나 또 다단계 사기 사건들 이런 분들 대규모 사건들 이런 부분도 많이 맡고 있고 기획부동산 사건도 또 많이 맡고 있습니다. 이런 분야에 있어서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주시면 저랑 또 통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이 전세 사기라는 건 사후에 어떻게 대처하기 너무 힘들다. 네. 돈을 돌려받기가 사전에 예방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 다시 한번 보시면서 체크하시면 좋겠고 그래도 어쨌든 이런 전세 사기 관련으로 이렇게 전화 주시면 정말 친절하게 도움 주실 겁니다.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기 바라고요. 그 정보들은 제가 댓글과 그리고 더보기란에 적어 놓을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포유 법률사무소 대표 김경남 변호사님과 함께 전세 사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큰 돈이 들어가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경제적인 충격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충격도 상당히 큽니다. 만약 임차인 입장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지킬 수 있도록 오늘 영상 다시 한번 보시면서 주의해야 할 것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